선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서울 관문사가 신임 주지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관문사의 제11대 주지 경혜 스님은 화합을 바탕으로 오직 수행과 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서울 우면산 자락에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서울 관문사가 산문을 열었습니다. 관문사는 지난 23년간 천태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 국제 교류의 중심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서울 관문사가 제11대 주지 경혜 스님 취임 법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교무부장 소임도 맡고 있는 경혜 스님은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실천하고 4부대중과 함께 더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님은 승가와 재가가 화합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며 4부대중 스스로가 승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진할 때 저도 함께 정진하고 또 필요한 만큼의 여러 우리 정진하는 불자님들에게 가는 길에 보탬되고 용기 얻을 수 있는 법문의 시간도 많이 갖도록 노력한 그런 모습으로. 관문사 신임 주지 경혜 스님은 1985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해 현재 총무원 교무부장을 맡고 있고 원주 성문사와 거제 장흥사, 서울 구강사 주지 등을 지내며 행정 소임을 보면서도 수행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종단이 직할 사찰인 관문사는 새로 주지 소민을 맡은 경혜 스님과 전통적으로 신심이 깊은 불자님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신행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임 법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해 주지 취임을 축하하고 관문사의 재도약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관문사가 수도권 내 도량으로서 정말 대표 도량을 섰습니다.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그런 도량과 함께 교육 도량으로서 문화 도량으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천태종이 가지는 그런 미래의 비전이 한국의 중흥을 이끄는 핵심일 거라고 저는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경혜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서울 관문사에 함께한 4부대중은 올해 창건 23주년을 맞은 관문사가 새 주지 경혜 스님 취임과 함께 수도권 포교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이끄는 도량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